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멀티가 품목 허가 관련해서 이 전문가 회의 결과를 27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전문가 관련된 회의가 뭐 왜 하냐 그러면은 이 안전성, 당연히 이게 약이니까 몸에 들어가니까 안전성, 그리고 효과가 있냐, 유효성 이 두 가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의미가 있다. 이래서 허가를 내줘도 된다라는 이 전문가의 공고를 받았습니다. 이 영향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동안 계속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 6%대로 올라가면서 10만 원대를 주가를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최종 점검 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이고 안전성과 효과성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번 주 내로 최종 점검위를 통해서 좀 무난하게 좀 이렇게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코로나 19 백신이 나오면 이게 실적으로 판매 가능성은 꽤 있나요? 네, 일단 그 국내 정부와는 천억 원대 규모의 지금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품목 허가 난다고 하면은 당장 이제 국내 천억 원대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걸 이제 토대로 이제 다른 글로벌 이제 당국에게 또 이제 허가 신청을 나가면서 뭐 호주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더나나 화이자 mRNA 백신 이미 많이 접종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을 대상으로 좀 공약이 나서서 좀 끌어올리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식약처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당연히 이제 글로벌 규제 당국이 이제 확인을 할 것 같고, 시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본 게 제 기억에는 신한금투였던 것 같은데 매출이 이제 한 1조 원 정도까지 연매출로 찍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천억 원대니까 글로벌 때 몇 군데만 더 뚫기는 하면은 한 수천억 원대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광수 기자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신 것 같은데 네, 소감 한마디 하시죠. 아, 그동안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아, 지금 또 돌이켜 보니까 좀 부족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 기회에 시청자분들 만나게 되면은 또 좋은 정보,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겸손하신 말씀이고요.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